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집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, 선생님? 진짜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보는 사람 볼 수도 있어요. 네, 진짜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. 우리가 집안에 이제 뭔가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귀신이 소위 그냥 잡신도 귀신이야. 자, 뭔가를 본다면 우리 요새는 반려견들 많이 키워요. 자,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고 해요.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또 고양이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 없이 강아지가 먼산을 보고 짖을 거예요. 아니면 정말 우리 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평상시에는 반기다가 막 짖어. 아빠를 보고 막 짖어. 그거는 뭐냐면 분명 아빠가 상갓집을 다녀왔다든지 어딘가에 뭔가가 따라왔다라는 얘기고요. 가장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은 짐승들이 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가장 이제 현실적인 거는 우리 강아지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집안에 귀신은 아니지만 이사를 잘못 갔다라든지 우리가 동터라고 하죠. 동법. 정말 뭐 손 없는 날을 가려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이 나무나 쇠나 돌이나 다 동토가 있어요. 그래서 내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손 없는 날 뭐 좋은 시간에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그 물건이 아주 크지 않아도 작은 거에도 동토가 난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동토의 이제 그 바람은요. 사람이 이유 없이 막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도 막 꿈에 어떤 막 꿈자리가 막 사납고 그래서 이제 머리는 우리가 북쪽으로 절대 두시는 게 아니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은 집안에서 그런 거를 좀 쫓을 수 있는 거 그럼 있지요. 그건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1,500원만 투자하세요. 1,500원. 네. 네. 1,500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마트에 가면 두부가 있어요. 그죠? 두부가 비싼 두부도 있지만 이제 요렇게 팩에 든 두부가 더 좋겠죠. 그게 이제 아니라면 봉지 두부 사셔도 상관없어요. 나는 냄새 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두부를 사시면 돼요. 자, 두부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. 그리고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대로 두세요. 팩에 있는 두부는 이제 우리가 위생상 이제 냄새가 나니까 선생님이 팩에 있는 두부를 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효과가 더 좋은 두부는 그냥 봉지에 있는 두부예요. 봉지에 싼 채로 그냥 넣어두세요. 그리고 냉장고 속에 넣고 잊어먹고 사르세요.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그 두부를 버리고 새 두부로 사서 넣으세요. 그거를 100일이라고 하죠. 석 달을 하시면 집안에 나쁜 운기들이 다 나가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선생님만의 비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사를 잘못 갔던 상갓집을 갔던 뭘 했던 어쨌든 두부를 사셔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한 달에 한번 꼭 갈아주시는 거. 석 달만 한번 해보자고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